안녕하세요, 힙입니다. 이번에는 이키몬 네이처 테크니컬러 이키몬 NTC 개구리랑 이제 도롱뇽 그런 종류가 있는 갑차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나온 거고 이거 하나당 400엔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 총 8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는 이미 제가 구매할 때 품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7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좀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나온 지가 조금 되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럼 한번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노란색 캡슐을 열어보면 오! 이렇게 우파루파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역시 이 종이를 보시면 네이처 테크니컬러 이키몬 네이처 테크니컬러 NTC 이렇게 컬러로 프린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총 8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400엔 뒤에는 바로 이 생명체의 그 설명이 써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아울로틀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써 있습니다. 우파루파라고 많이 불리는데 아울로틀 멕시코 도롱뇽이죠. 이런 식으로 전체 쪽으로 좀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바로 우파루파의 루시스틱인데 옅은 분홍색에 이 검은색 눈동자가 특징인 도롱뇽입니다. 뭐 이렇게 분홍색으로 아가미가 되어 있고요. 근데 이 아가미 표현이 이렇게 투명하게 또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 꼬리도 마찬가지로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여기가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하늘색? 검정색? 그런 색깔이 또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현실 고증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입이랑 콧구멍도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. 그리고 바로 두 번째를 열어보면 두 번째도 역시 우퍼루파 아우로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골든, 전체적으로 노란색인 골든이 나왔습니다.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흰색으로 무늬가 되어 있고 또 역시 분홍색으로 아가미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눈도 표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이 자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말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.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꼬리가 이게 좀 꺾였나봐요. 원래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좀 꼬리가 펴졌네요. 또 바로 세 번째를 열어보면 세 번째 파란색 캡슐에는 바로 이렇게 레드 아이 트리 프로그 붉은 눈 청개구리가 나왔습니다. 와, 이게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. 붉은 눈 청개구리에 맞게 이렇게 붉은 눈이 특징인 청개구리인데 그리고 여기 파랑색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개구리고 이 표현, 피부 표현까지 정말 너무 예쁜데요, 진짜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겉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자석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자석이 붙거든요. 이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와, 이런 옆에 옆구리 이런 표현도 너무 예쁜데요. 청개구리과에서 이제 붉은 눈 청개구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은 개구리 중 하나인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 개구리도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너무 예쁜데요, 진짜.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이 초록색 캡슐을 열어보면 이렇게 버제 프로그가 나왔습니다. 버제 프로그는 진짜 특이하게 생긴 개구리 중 하나예요. 진짜 일반 개구리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개구리인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피부 표현이 진짜 와, 너무 예쁜데요? 진짜 같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. 이 눈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이 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 버제 프로그 같은 경우는 뿔개구리과에서 수생개구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물속에서 살기 적합한 모습으로 되어 있게 진화를 했는데요. 이게 물속에만 있다 보니까 야생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. 건기나 뭐 물 수면이 좀 얕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개구리인데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뒤에가
이렇게 자석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자석에 붙으면 이런 식으로 붙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하늘색 캡슐을 열어보면, 오, 이 하늘색 캡슐에도 역시 버젯 프로그가 들어있는데, 이 버젯 프로그 같은 경우는 바로 볼체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. 생김새나 이런 거는 완전 다 똑같이 나왔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캡슐을 열어보면 역시나 이렇게 아우롤틀이 나왔는데요. 이 아우롤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체인 형태로 나왔어요. 이거는 자석이고 이거는 볼체인 형태로 나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세도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. 이 매달리는 모습에 걸맞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이랑 그리고 매달려 있는 모습, 둘 다 너무 예쁜데요. 아가미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발도 팔다리도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요. 그리고 바로 마지막을 열어보면, 마지막 역시 이런 식으로 루시스틱 아울로틀이 나왔습니다. 자세는 이 두 개가 똑같이 나왔어요. 두 개 다 좀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나왔고 전체적으로 다 귀엽게 나왔어요. 제가 여기서 또 갖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팩맨, 아르헨티나 뿔 개구리라는 이 팩맨 프로그를 갖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구매할 때는 이게 품절이어서 이게 없더라고요. 아, 이것까지 있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이렇게 아울로틀이 루시스틱이랑 골든이 나왔었는데, 이렇게 생물대도감 레트에서도 이 멕시코 도룡룡이 나왔었잖아요. 이게 똑같은 종류예요. 얼떨결에 이렇게 종류가 모아졌는데 확실히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아가미 표현도 있고 지느러미 표현도 정말 잘 똑같이 되어 있죠. 그리고 골든도 마찬가지고요. 이 꼬리 부분도 똑같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생김새도 눈도 완전 똑같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구리랑 도룡룡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게 다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이게 또 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거든요. 이렇게 자석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요. 여기도 자석이 있죠. 얘네들은 자석이 없고 이렇게 볼체인 형태다 보니까 약간 좀 공중에 매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네이처 테크니컬러에서도 정말 귀엽게 나오는 가챠들이 많아요. 그래서 만약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처 테크니컬러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